동행자 친구에게 띄우는 편지. 향상편지. 인생길 동반자 유튜브 여보시게. 오늘도 잘 먹고 잘 사시는가? 향산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하네. 인생길 동행자 여보시게. 자네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가?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 수 있겠는가를 말이야. 여보시게 친구, 자네는 몇 살까지 살으실 것 같으신가? 80살, 90살. 향산이는 70살도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네. 99살까지 살면 같이 산다는 연계 아줌마도 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네. 향산이 오늘도 인생 바쁘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간들 무엇이 남겠는가를 생각해봤네. 사랑하는 이웃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불만과 비판으로 살아간들 무엇하겠나. 향산이 이젠 마음을 비우며 살기로 했다네. 지난날 내 자신도 남을 욕하고 비판하며 살아왔고, 또 남들이 나 없을 때 뒤통수에서 얼마나 미워했으며 호박씨 까는 비판을 얼마나 받았을지 생각해 보았다네. 인생 정말 부질없더이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왜 우리 라는 표현을 하며 왜 인생길 동행길 친구 라는 단어를 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그저 스치는 말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네 인생이 아니던가. 편견과 오해와 시기와 질투가 왜 만들어지고 생겨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친분을 내세우면서도 내 입장만을 먼저 고집하지는 않았는지, 우정과 사랑을 거론하면서도 본의 아니게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한 건 아닌지, 가깝다는 친구가 실수를 하여 나에게 서운한 모습을 보였다 하여 이해하기보다는 고집을 먼저 앞세워 친구를 미워하고 탓하지는 않았는지 말이네. 여보시게 우리도 벌써 중년이네. 흘러가는 중년의 나이에 서로 감싸주는 것이 무엇인지, 위로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용기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실수와 잘못을 구분할 줄 알며 용서와 배려, 참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나이인가 말일세. 바로 우리가 인생사 살아오면서 깨닫고 얻게 된 지식이 아니겠는가. 이젠 그 지식을 우리가 활용할 때가 아니겠는가. 여보시게, 인생길 길동무 여보시게, 이젠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용서 못할 일도 용서해가며, 이해 못할 일도 이해하려 하며, 배려하지 못할 오기가 생겨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보지 않겠는가. 먼 훗날 우리 지금보다 더 늙어서 오늘의 그날을 돌아봤을 때 정말 유튜브 채널방에서 함께했던 그 인생길 길동무를, 그 길동무를 잊을 수 없어서 꼭 한번 만나고 싶다네라며 가물대는 추억과 기억을 살려가며 서로를 그려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유튜브 인생길 여보시게, 향산 채널에서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났으니 소중한 인연으로 지내세. 어지러운 세상, 힘들고 힘든 세상에서 마음 비우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 세상 아직 갈 때까지 가지 않으렴가. 봄은 왔는데 밤에는 아직 춥네. 잘 때는 입을 꼭 덮고 자시게. 향산이장 아침 편지.